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필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아래 빼는 가장 쉬운 동작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오래 서 있거나 운동한 후에 아니면 여행 중에 많이 걸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이 종아리, 도구 없이 손도 사용하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종아리 알을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매끈한 종아리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준비. 종아리 알이 시작되는 부위에 왼 다리를 올리고 앉을게요. 내 다리가 폼롤러다 생각하면서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반대 다리도 해볼게요. 종아리 알이 시작되는 부위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주세요. 그대로 한쪽 다리 뒤로 뻗어 볼게요. 뒤꿈치를 계속해서 뒤로 밀어주세요. 다리 뒤쪽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느끼면서 따라할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계속해서 뒤꿈치를 뒤쪽으로 밀어볼게요. 다음 동작은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씩 구부려 볼게요. 가슴을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다리 구부릴게요. 그대로 손 발끝으로 가져오며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한 동작들인데 진짜 시원하죠? 종아리가 땡땡 부분을 따라하시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내일도 발레테라피에서 만나요. 안녕!